Hi guys, how you doing? 안녕하세요. 도서 영어로 문장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동사의 뜻 책의 저자이자 영어 강사인 맥스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랑 같이 동사 speak. speak이란 동사를 갖고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발음하실 때 speak 이렇게 콩글리시처럼 말씀하지 마시고 중간에 강세를 주고 살짝 길게 끌어서 speak, speak 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또 끝을 크라고 정확하게 발음하는 게 아니라 크만 살짝 붙여서 speak, speak 라고 얘기하면 된다는 거 꼭 좀 기억해 주세요. 자, 이제 우리말로 어쨌든 speak은 간단히 말하다 또는 이제 얘기하다 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는 그러한 동사 표현이죠. 우리가 talk이라는 영상 강에서 이제 보게 되겠지만 여러분들 들으시겠지만 speak과 talk은 우리말 뜻이 동일한 거예요. 그냥 그쵸? 말하다 얘기하다는 뜻으로 그쵸? 동일한 뜻을 갖고 있어요. 단지 이제 차이가 있다면 speak이 talk보다는 좀 더 이제 격식적인 상황에서 사용이 된다거나 회사 같은 데 있잖아요. 그쵸? 또는 아니면 연설 장소 같은 경우 또는 이제 좀 더 무거운 주제를 갖고 이제 말하거나 얘기할 때 주로 사용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하다 얘기하다 해서 연설하다라는 의미까지도 이제 speak이 사용될 수 있다는 거죠. 추가가 되는 거예요, 의미가. 그리고 이제 또한 speak이라는 동사는 화자와 청자 간에 이제 서로 이제 대화를 쌍방향적으로 얘기한, 나누는 이제 그러한 개념이 아니라 말을 하는 화자, 화자가 말하는 그 내용에만 포커스를 두는 즉 일방향적 어휘라는 좀 특징이 있어요. 그런 면에서 이제 talk이라는 동사랑은 차이가 있다는 거죠. 정리하자면 이제 상대방한테 뭐 Can I speak to you? 라고 얘기하는 경우하고 Can I talk to you? 라고 얘기하는 경우에는 똑같이 우리말에서는 그쪽하고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근데 뉘앙스가 좀 다른 거예요. Can I speak to you?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격식적인 상황,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를 잘 모른다거나 뭐 그런 상황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내가 더 뭐 높은, 아니면 상대방이 나보다 더 높은 직책에 있다거나 그렇죠? 이런 상황일 때 반면에 Can I talk to you 같은 경우에는 뭐 친구 사이에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너랑?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아니면 뭐 좀 서로 간에 친구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잘하는 상황 같은 경우 그리고 이제 내용 자체도 Can I speak to you 에서 이제 예상할 수 있는 거는 좀 더 무거운 내용일 수 있겠구나 진지한 내용 반면에 Can I talk to you 같은 경우에는 아 그런 정도의 뉘앙스까지는 이제 좀 확률이 낮아진다라는 경우를 여러분들이 정리해 볼 수가 있겠다는 거죠. 그리고 또 speak이란 동사의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차이, 중요한 점은 언어를 할 줄 안다. 예를 들어 English, 영어, Chinese, 중국어, Japanese, 일본어 이런 것들이 이제 언어를 말할 줄 안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동사 speak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 영어 할 수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I can speak English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I can talk English라고 얘기 안 한다고요. 그땐 절대 talk를 쓰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나 중국어 할 줄 알아. I can speak Chinese. 너 일본어 할 줄 아니? Can you speak Japanese? 라고 물어보지 Can you talk Japanese? 라고 물어보진 않는다는 거죠. 이게 핵심인 거예요. 나중에 이제 talk라는 그 영상 강의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비교해 보세요. talk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언어 English, Japanese, China에서 같이 묶일 수는 있는데 그때는 대개의 경우 in이 중간에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talk in English라고 그러면 영어를 써서 이제 말을 한다는 뜻이에요. 영어라는 언어를 할 줄 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영어를 써서 말을 한다. 비슷한 내용일 것 같은데 약간 다른 거예요. 뭐 talking 뭐 예를 들어서 뭐 걔네들은 중국어로 얘기를 나누고 있어요. 대화 중이에요. 그러면 이제 they are talking in Chinese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니면은 반면에 걔들은 중국어를 할 줄 알아. 이럴 때는 talk가 아니라 speak을 써서 they can speak Chinese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 차이 여러분 잘 정리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speak이라는 동사는 전화 통화 상에서 여러분들 쓸 수 있는 동사 표현이죠. 예를 들어 상대방한테 맥스랑 통화 좀 할 수 있을까라고 전화상에서 얘기할 때 can I talk to Max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그때 반드시 speak을 써요. 그래서 can I speak to Max? Can I speak to Max라고 물어보죠. 상대방도 전화 거신 분 누구세요라고 물어볼 때 who is talking 이렇게 안 물어보죠. who is speaking 이라고 물어본다고요. who is speaking 그렇죠. 그때 대답할 때도 this is Max speaking. 전 Max인데요. this is Max speaking이라고 얘기할 때도 여러분들이 this is Max talking이라고 얘기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speak이란 동사 아주 굉장히 좀 차이가 있다는 거죠. 터크랑 그렇죠? 어떤 면에서 언어를 할 줄 안다고 얘기한다는 측면에서 또 하나는 전화 통화를 한다는 측면에서는 반드시 스픽을 쓴다는 거 그걸 여러분들 좀 잘 기억해 주세요. 그럼 우리 세 가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나 영어 할 줄 알아. 언어 능력을 얘기하고 있죠? 말씀드렸듯이 얘기하다 말하다 터크를 쓰지 않습니다. 오직 스픽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I can speak English. I can speak English.
근데 여러분들이 차이를 요걸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그들은 영어로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라고 얘기할 때는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They are talking in English. 이런 식으로 묶이는 건 가능합니다. 자, 두 번째, 나는 다른 것에 대해서 말하고 싶다고 얘기하는 거죠. 뭐하고 싶다는 우리가 동사 want를 표현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I want to speak about something else 라고 하면은 나는 다른 무언가에 대해 얘기하고 싶다. 두 번 같이 읽어볼게요. I want to speak about something else. I want to speak about something else. 발음상에 T가 두 개죠? 묶인다고요, 하나로. 그래서 그냥 한 가지 T로 발음해주시면 돼요. I want to speak about something else. 이해가실 거예요. 이때 만약 여러분들 speak 대신에 만약에 talk를 쓴다면 어떤 뉘앙스의 차이가 있는지 이해하시겠죠? 이제는 speak이 좀 더 격식을 갖춘 자리, 좀 더 무거운 주제. talk는 그보다는 좀 더 비격식적인 자리, 좀 더 가벼운 주제일 수 있다는 거. 그런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 이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I want to speak about something else. 이 문장은 다른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다란 말도 됐지만 다른 거에 대해 연설을 하고 싶다란 말로도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 문맥 상황에 따라서. 반면에 친구 사이에서는 I want to speak about something else라는 표현보다는 I want to talk about something else가 좀 더 훨씬 더 자연스러운 표현이 되겠죠. 마지막, 좀 더 천천히 말해주세요 라고 얘기하죠. Please speak more slowly 라고 얘기하세요. 역시 speak이라는 동사가 쓰이고 있어요. speak의 또 하나의 특징이 쌍방향적이라기보다는 일방향적인 요소가 강하다는 거 말씀드렸었죠. 그렇죠? 지금 내가 못 알아듣는 건 상대방이 나한테 일방향적으로 얘기하는 그 내용이 너무 빨라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해달라는 거예요? 천천히 좀 얘기해달라는 얘기를 하고 싶으니까 talk, 말하다 얘기하다라는 동사 표현보다는 speak이 좀 더 어울린다는 거죠. 지금 나한테 들어오는 그 말 자체를 천천히 해달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니까. 그래서 please speak more slowly. Please speak more slowly. 라고 얘기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잘 이해 가실 거예요. speak이란 동사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리고 talk란 동사와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좀 정리해 주셔서 좀 적재적소 좀 알맞게 좀 쓰시면 좋겠다는 거죠. 일단 뭐 말하다 얘기하다는 뜻이라는 거 뭐 누구나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화통화라든지 뭐 언어를 얘기할 수 있다 이럴 때 우리가 speak이란 동사를 주로 쓴다는 거. speak이란 동사만 쓸 수 있다는 거. talk란 동사 쓰지 않고. 그리고 이제 speak과 동사의 talk, speak이란 동사와 talk란 동사의 그 의미상의 차이를 좀 잘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Okay, so that's it for today. 자, 바쁘다 여러분들 그냥 가시지 마시고 유튜브 또는 팟빵에서 나도 영어로 말할래 검색하셔서 채널 구독 및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Thank you so much for watching. Have a great day. Bye bye.